다음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엽 의원입니다. 개묘 국치라고 불리우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인 친일 굴욕 외교,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먼저 화면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공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받았다. 일본한테 당한 사람은 없다.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이래. 고마운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한번 다시 한번 네,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틀어주세요. 당연 사람들이 운담은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은 90대하고 60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참으로 지킨 적이 없어요. 일본한테 유입당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대주는 그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네, 잠깐만요. 왜 영상 자료 틀지 않습니까? 음성 반출은 이 양 간사 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음성 반출이 양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만든 법인가요? 그래도 국회 여기 다선 의원들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이 통이가 국회 부의장 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그 영상 자료 틀 때 영상은 내보내는데 저 음성은 내보내지 않는다는 식의 룰을 어느 국회법에 어디 국회 운영법에 어디 규정돼 있어요? 예? 동영상 중에서 음성이 표출되는 것을 못하게 한 취지는 아니 언제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법에 있냐고 그랬잖아요. 당초 증인이나 채택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지금 국정감사예요 이게 지금?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고 평소에 아니 보세요 지금까지 이 국회에 수없이 많은 상임위에서 영상 자료를 틀잖아요. 그때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에게 동의받고 틀은 적이 있냐고. 예? 아니 여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예? 누구 마음대로 국회법을 마음대로 어디 법이 있어? 자 그럼 이거는 정리가 될 때까지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일본한테 말이죠. 당연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대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은 50대하고 60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거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일본이 나쁘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그 연구를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선조님들이 그렇다라고 해갖고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하면 참 아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르게 직시를 하고 나면 답이 어떤 게 나오느냐?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